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오늘은 러쉬, 베스밤 다 섞어보기. 제가 약 1년 전이 영상을 보고 언젠간 나도 해볼 거야. 근데 뭐 뒷정리건 뭐든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나눔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지. 제가 로톡에 문의한 결과 가능이라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준비물 러쉬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베스밤들 사왔고요. 총 29만 1000원. 사실 오프라인에서 하나씩 다 주세요 해서 사와서 종류별로 다 넣어주신 줄 알았는데 온라인 분이 더 있대요. 지름 6cm짜리 베스밤 틀 개당 2,000원. 근데 5109 사이트에서 이게 가장 큰 사이즈여서 샀는데 좀 작은 것 같아. 이만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더 많은 분들 드릴 수 있겠군요. 사실 데코하고 이럴 거면 아니 다 보이는 플라스틱 틀 이런 게 좋은데 해외 배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넉넉하시다면 그거 추천드리고요. 베스밤을 반죽해줄 헤이즐 워터, 베스밤 을 쪼개줄 블렌더 여기 있고요. 쓰댕볼. 근데 아무도 안 따라 하실 것 같은데 이 옷은 제가 비누 만들 때 입는 옷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빨아도 빨아도 없어지지 않는 색소들이 조금 얼룩덜룩하게 묻어 있답니다. 베스밤 하울 겸 뽀개기, 인터갈락틱, 페퍼민트 오일, 자몽 껍질 오일, 베티버 뿌리 오일이 들어가 있다는데 너무 한 곳에 있었나? 그냥 러쉬 냄새? 이 안에 반짝이가 들어서 그런가? 물에 넣으면 반짝이는 우주의 별? 처럼 반짝이나 봐요. 그래서 닉네임도 우주 입욕제래요. 스티커를 제거하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네. 혹시 몰라서 위생장갑 씌워줬고요. 얘는 최유명템. 제가 옛날에 러쉬에서 베스밤 샀을 때 이게 가장 인기 제품이라고 하셨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하여튼 섹스밤이고요. 14,000원. 자스민 추출물, 일랑일랑 추출물이 들어갔다는데 꽃향이 나긴 하네요. 이거 넣으면 여기 꽃이 촥. 아시죠? 아시죠? 얘는 진짜 안 되는데? 넙. 요거는 이쁘다. 사쿠라 13,000원. 자스민 추출물, 레몬 껍질 오일, 네롤리 오일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바디 스크럽 럼럼럼 향과 똑같다고 해요.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얜 물속에 단독으로 들어가도 엄청 예쁠 것 같은데? 요새는 다 이쁜가 그냥? 오, 한방. 요거는 드래곤스 에그 14,000원. 베르가멋 오일, 레몬 껍질 오일, 자스민 추출물이 들어갔다는데 전 약간 상큼한데요 이건? 근데 이거 띄어낼 때 기분이 좀 좋아요. 자, 웬만하면 안 튀게 하고 싶었는데 얘도 안에 뭐가 들었나 봐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오, 대박. 오, 오. 얘는 왜 이렇게 가볍지? 작으니까. 얘는 버터볼 8,000원. 코코아 버터, 일랑일랑 오일이 들어갔다는데 진짜 약간 버터의 너리한 냄새가 이만큼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벌써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는 걸 느껴보니까 뒷정리는 개 헬일 것 같아요. 넙. 난관인데? 저는 한 번에 빡 하면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얘 버터 들어가서 그런가? 따란. 이게 확실히 버터가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단단하고 표면도 꽤나 거친 편? 아, 귀여워라. 근데 반짝이. 랑골리 드림스 19,000원. 필리핀 오렌지, 전초 오일, 디마스크 장미 오일, 벤조인 오일. 오, 진짜 약간 이국적인 냄새가 확 나긴 해요. 이쁘다. 얘도 약간 플랫한데? 오호. 따란. 이거 우리나라 한정일까? 아닐 듯. 아닌가? 템플 오브 더 스카이 18,000원. 레몬 오일, 오렌지 오일, 옥수수 전분, 콘스타치. 얘는 확 상큼하다가 뒤에 약간 느끼한 점이 있기도 하고. 얘도 가벼운데? 티스티 토스티 발렌타인 한정 뭐 그런 건가 봐요. 다마스크 장미 추출물, 오리스 뿌리 기름, 센티드 제라늄 오일, 레몬 오일. 어째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드라이 플라워가 들어가 있네요. 얘는 제거를 하고 이렇게 뽀갈래 줬고요. 빅블루 14,000원. 바닷소금, 레몬 껍질 오일, 라벤더 오일. 마냥 상큼할 줄 알았는데 물에 들어가면 다른 향이겠죠. 약간 못밤물 아닌가? 그냥 내가 코의 수명이 이제 끝난 걸까요? 요 페리털 같아. 딥슬립. 이건 뭐 이름부터가 자스민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얘는 천까지 있어서 그런가? 2만원. 라벤더 꽃, 네롤리 오일, 카모마일 오일, 라벤더 추출물. 약간 질 있네. 물에 넣으면 달라지겠죠? 어머, 이거 어떻게 뽑지? 얘도 약간 분위기가 페리털. 안은 보라색이에요. 라벤더 색깔? 당연한가?
물에 넣으면 달라지겠죠? 얘는 아 귀여워라 아보베스 13,000원 아보카도 열매 올리브오일 베르가멧 오일 레몬그라스 잎오일 되게 상큼하고 조금 비유가 그렇긴 한데 되게 팬시한 화장실 향? 얘는 러쉬 마크가 없어요 얘 좀 강력한 것 같은데 아니네 오 개귀여워 럭키 타이거 18,000원 이거는 왠지 2022년 한정인 것 같죠? 약간 이미 코가 뽀글랐긴 했지만 원래는 굉장히 귀여운 호랑이 얼굴이었을 것 같다 겉에 엄청난 금색 파우더가 존재했을 것 같은 여기 뭔가 되게 많은 걸 봐서 금색 파우더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고요 파출리 오렌지 레몬그라스 아 이제는 다 그냥 비슷비슷해요 냄새가 그냥 이것도 러쉬 냄새인데 슬슬 코가 아파져요 지금 쏘리 안은 완전 방영을 한 오렌지 토비스 매직카우 가격은 13,000원 오렌지 오일 파출리 오일 설탕 이거 딱 그 달콤하고 10대 분들이 좋아하시는 상큼 달달한 향 딱 제 스타일 맞아요 설탕은 비누에서도 꽤나 넣으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설탕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틱톡에서 바이럴 됐던 무지개 베스밤 그거랑 비슷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얘는 뽀개기 아깝네요 이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되지? 어머 미안 오 표면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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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러브버그 요거 왠지 발렌타인 한정 같지 않나요? 16,000원 레몬오일 오렌지오일 다마스크 장미오일 요거 약간 달달한 향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아 약간 발렌타인 한정엔 다 다마스크 장미오일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에 얘는 어떡하지? 핑크로 가야겠다 어머 얘도 귀여워 따란 아 랍스터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의 소금일까요 이거? 미스터 로바로바 12,000원 발렌타인 한정인 것 같고 벤조인 홍카 추출물 아몬드 오일 아 이거는 약간 30대 초반 분들이 많이 쓰시는 향수 냄새 비슷한 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제 코가 고장난 것 같아 오 의외로 안은 평범 아 귀엽다 띵크핑크 19,000원 은색 펄이 뿌려져 있고요 라벤더 오일 바닐라 추출물 네롤리 오일 저의 코어는 끝난 것 같습니다 무슨 향인지 전혀 형용을 못하겠네요 얘는 중간에 눈이 하나 있네요 트와일라이트 14,000원 라벤더 오일 통카 추출물 일랑일랑 오일 네 짜란 이거 어디 들어가야 되지? 블루? 핑크? 얘는 그루비 카인드 오브 러브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거 어떻게 섞지? 그라데이션? 모양의 베스밤이고요 로즈우드 오일, 베르가멧 오일, 일랑일랑 오일 모르겠는데 이제 반반 해야 될까? 아니 이걸 어떻게? 피치 아 너무 귀엽다 17,000원 자몽껍질 오일, 바바나꽃 오일 약간 화장품 냄새가 그득한데? 물에 들어가면 달라지겠죠 따라 따라 여기 C라고 생각하면 진짜 복숭아 같네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그분이 색깔로 나누신 걸 보고 저는 다르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뭐 딱히 다르게 할 게 없잖아 향으로 나누겠다? 향 구분도 지금 안 돼요 제가 알기론 베스밤 가루를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방진 마스크? 이런 걸 끼고 작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안 샀는데 구매분이 없더라고요 물론 따라 하실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마스크 꼭 끼고 하세요 이거를 이제 곱게 가루로 좀 내줄게요 이걸 어떡하지? 어마어마하네 이거 아 마스크를 끼고 해야겠네 블렌더로 곱게 가루를 내줍니다 이거 언제 다 가야지? 오 살짝 연핑크가 됐네 얘가 문제인데 어머나 이게 뭐야 한번 덜고 해야 되는구나 블렌더야 힘을 내 이렇게 같은 색으로 믹싱 해줬고요 지금 믹서기가 맛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안 갈아지는 이 베스밤 얘는 빼고 갈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안 갈려? 6cm 지름의 베스밤은 대충 100g이 들어간다고 제가 어디서 주워들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이걸 다 섞으면 어떤 색과 어떤 향이 나올지 이렇게 큰 애들은 조금 빼줄게요 지금 블렌더가 오늘 내일이에요 지금 끝났어 걔는 섞으면 역시 예상대로 조금 못생긴 색이 나오고요 향은 지금 솔직히 객관적인 평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러쉬 향? 이제 대망의 반죽 타임 이 반죽이 은근 까다롭다 살짝 뭉쳐질 정도면 알맞은 점도라는데 제가 이거 딱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고생고생을 했어 그리고 이렇게 색이 좀 다양하면 얘 정도 맞춰 있으면 얘 말라있고 얘 정도 맞춰 있으면 얘 말라있고 이거를 무한반복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하겠습니다 베스밤의 특징이라면 이게 물에 들어갔을 때 둥둥 뜨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압축시켰을 때 느슨하면 표면이 뭉개지고 세게 압축을 하면 물에 가라앉을 수가 있다 즉 예민하다 물에 섞으시는 분도 봤는데요 제가 조금 구글링을 해본 결과 물에 섞으면 이미 베스밤이 자기는 물에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에이즈 워터로 해볼게요 그때 제가
한번 따로 만들어봤을 때는 가루 재료들로 시작을 했던 상태라 이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이긴 한데 그리고 분진 마스크 할 걸 이 가루가 은근히 엄청나네요 이렇게 해봤을 때 이러면 더 넣어라 제가 이거 그때 한번 만들어봤을 때도 너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중에 손가락이 쥐났어요 그때 가르쳐주셨던 방법이 이렇게 섞는 거였던 것 같긴 한데 얘 너무 똥됐어 진짜 비주얼도 똥이잖아 너무 많이 뿌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만들어봤을 때 그때 공방에서 만들었었거든요 제 친구랑 둘이 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지른 상태가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어지러워지나요? 이러니까 그 공방 선생님께서 굉장히 단아한 분이셨다고 해야 하나요? 말도 되게 나릇나릇하게 하시고 그냥 누가 봐도 공방 선생님 같은 말투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씩 웃으시면서 아 아니요 이 정도는 살짝 뭉쳤을 때 떡이 되는데 아직 한번 해볼까? 이랬었나? 그때도? 이렇게 넣고 과연? 몰드 안에서 10분 후 빼주세요 도동 어? 좀 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비주얼은 영 뚱 아닌가요 이거? 허허 건조 어머 이 밑에 난리 났어 두 번째는 약간 예쁘게 만들 수 있을지 솔직히 저건 좀 네 드리기도 네 살짝 뭉쳐졌을 때 뭉치긴 하는데 혹시 잘 모르겠단 말이야 얘는 한 이 정도만 넣으면 되겠지 얘 너무 많은데 조금만 해볼까? 이렇게 젖은 곳, 안 젖은 곳.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될까? 아, 오렌지는 큰 게 너무 많다.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아니, 버리는 게 더 많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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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좋은데, 좋은데? 과연? 3시간 정도 건조 후 방구투를 빼고 뒤집어서 건조시켜주세요.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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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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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뻐. 오, 이뻐. 오, 뭐 썩 이쁘다고는 할 수 없네요. 향은 뭐 네 이거랑 똑같고요.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이 중에는 만드는 게 얘가 와우. 제일 재밌긴 해요. 근데 몰드가 더 컸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러쉬 사이즈인데, 그죠? 여튼 이벤트 폼 작성해 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